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명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. 네 곳 중 세 곳은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수십억 원이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흥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. 횡단보도에 색이 바래 야간이나 눈이 오면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. 노면 표시 상태도 허술한 건 마찬가지입니다. 과속 방지턱은 높이가 없이 평평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. 곳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차들도 있습니다. 여기가 언덕 이렇게 내려가고 차들이 막 달리는 거 표시판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갖고 대형 사고가 많이 나. 경기도가 시민 감사관들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했습니다. 시끌존 사고율과 사고 위험도, 사고 증가율이 높은 12개 시군 내 초등학교 345곳에 안전표시 설치 여부나 노면표시 관리 상태,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따져봤습니다. 그 결과 73%에 달하는 255개 구역의 시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3년간 부과한 스쿨존 내 과태료 176억 원 중 일반 구역으로 과소 부과한 건이 전체의 32%, 34억 원에 해당합니다.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시군이 대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는 도 차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.